아이쿠 유잇 아이쿠. 안녕하세요. LA에서 집밥해 먹는 남자들 아이큐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과연 무엇인지, 뭐길래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잘 준비해놨죠. 맞춰보세요 한번.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좀 전문가잖아요. 지금 여기 고추장이 있는 것도 보이고 다진 마늘도 있는 것도 보이고 여기 뭐 밀가루가 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삐! 정답! 해물파전! 땡! 해물파전에 고추장이 들어간다고? 해물파전에 고추장이 들어간다고? 삐! 정답! 김치전! 김치가 없는데 김치전을 한다고 지금? 자, 제가 저번 주에 슬기로운 산촌생활을 보고 그건 뭐야 도대체? 봤는데 그 고추장 수제비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오늘 고추장 메뉴는 수제비. 고추장 수제비입니다. 예. 아,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하셨구나. 예, 예. 아주 예쁘게 핀 버섯도 하나 준비해놨고요. 장미버섯.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뭐야 잠깐만. 몰래? 재밌게 했어요. 뭐. 자, 정확한 계량을 하는 아이콘님이시죠? 밀가루 2에 물 1 도전합니다. 저 오늘 안 찾아봤어요. 오늘 안 찾아, 진짜 안 찾아봤어요. 저 어떻게 하는지. 자, 밀가루 하나. 자, 밀가루 2. 그리고 물을 1인데요. 물을 조금씩 나눠가면서 넣을게요. 조금이라고 하기엔 반을 넣었어요. 자, 장갑을 딱 잡고 하세요. 아우, 참. 아, 저희는 중력분을 사용했어요. Gravity. 그 중력 아니겠죠? 당연히. 자, 물을 반 더 넣을게요. 아, 김치전. 김차이전. 이러다가 저기 메뉴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전으로요. 3대1로 할게요. 밀가루와 물을. 하면서 알아가는 요리교실. 자, 한 컵 더 넣을게요. 반씩 넣을게요. 반씩.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수제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제비가 너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됐다. 어, 맞는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아. 나 됐다. 약간 손에 묶는 듯이. 그렇지. 딱딱 떨어지면서도. 딱 3대1이네. 비율 보니까. 그래? 응. 지금 다 돼가잖아. 그래?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 조금 남았잖아. 아. 으아! 나한테 확실히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때요, 텍스처가? 거의 수제비예요, 이거. 우리 수제비 하나요? 그러면 정확해요. 겉에만 밀가루가 묻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안에도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해서 안에 애들을 빼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거기에 밀가루를 묻혀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 친해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제가 본 거 많. 제가 생생정보통 되게 팬이었거든요. 생생정보통. 됐잖아, 봐봐. 그치? 괜찮네. 얼마나 넣어드려요? 감? 넷! 오, 약간 뭔가 찰기가 더 돈다. 터널 증후군. 자연 치료되는 거 아니야, 이제? 여러분 저 진짜 잘했죠? 그러게요. 랩 좀 주시겠어요? 예? 숙성하게? Check this, yo. 그래 말고요. 이게 공기가 안 통하게. 아, 참. 공기가 안 통하게 이렇게 꽉 막아주셔야 돼요.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아, 가려야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려야지. 아이쿠님 가려요. 이렇게 반죽, 여러분 반죽을 이렇게 찰지게 하시면은 아주 맛있는 수제비가 될 거예요. 요건 요렇게 해가지고 20분 정도 숙성시키면 최소. 막 지나다니. 물 받아. 더 수제비가 쫄깃쫄깃해져. 물 받아 막. 그렇게. 아우, 뭐 이렇게 카메라가 낮게 설정돼 있어. 자, 그러면은 저희 육수 여기 유인님이 준비해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채소를 한번 손질해볼까요? 저희는 감자, 양파, 느텔화이, 그리고 대파 준비했거든요. 감자 그냥 저는 똥똥똥똥 일자로 썰게요. 시끄러워서 썰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이 끓으면 넣을게요. 이렇게 썰어볼게요. 감자를 넓게 써는 게 좋죠. 이렇게 수제비에는
양파는 어떻게 드릴까요? 양파는 요렇게 한번 썰어서 창창창창창창. 예예예. 바로 그거. 다 아시나? 산촌생활 잘 보셨네. 안 봤다니까 뭘 잘 봤대 자꾸. 버섯은 손으로 뜯을 거고요. 대파만 좀 이따 할게요. 여기 조금 이제 기포가 올라오거든요. 얘 넣을게요. 아 근데 저 감자를 좀 고추장에 볶고 싶은데. 왜요? 볶고 하면 좀 깊은 맛이 나니까 고추장 제철. 오케이. 그럼 얘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얘 어떻게 해요? 저기 좀 덜어가지고 잠깐 옆에 놓고. 우후. 네. 여기에다가 육수를 덜어놓고 여기에 감자를 좀 볶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감자를 볶을게요. 감자를 넣고 들기름을 저는 조금만 넣을게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물도 조금만 넣을게요. 감자를 조금 볶으면은 뭐가 좋냐 하면은 으깨지지 않고 여기에 제가 이제 고추장 간을 하면은 안쪽까지 깊숙이 간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고추장을 넣고 같이 볶을 건데요. 괜찮아요. 고추장 한 3숟갈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숟갈 넣고 나중에 1숟갈 넣을게요. 고추장을 이렇게 버무려줘요. 얼마나 맛있게요. 보통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고추장 수제비. 근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제 주특기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고추장찌개. 그렇죠. 그것처럼 할 거예요. 감자가 어느 정도 됐으면 양파도 넣을게요. 양파도 넣어줬어. 양파에서 수분이 나오니까 여기서 물을 더 넣으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 간장까지 해버릴게요. 2숟갈 넣을게요. 저는.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마음대로. 몇 번 이렇게 좀 돌발 요리를 요청드렸었는데 네. 대부분 맛있었어요. 하는 동안 걱정이 많았고 내가 먹는 동안 걱정이 사라졌어. 자 이렇게 볶아줬어요. 그럼 여기에 저는 이제 육수를 넣을게요. 우와. 저희 지금 고추장 2숟갈에 간장 2개 넣었죠? 자 그럼 이동안 아까 전에 안 한 대파 손질을 할게요. 아 전 대파가 너무 좋아요. 대파 어떻게 넣어드릴까요? 야무지게 잘 써시네. 그럼 그동안 또 장미 느타리를 이렇게 손으로 뜯으면 되거든요. 느타리 화이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대망의 마지막 고추장 숟가락을 한 숟갈 넣는데요. 저는 여기에 매운 걸 못 드시는 분이 있으니까 설탕을 한 숟갈만 넣을게요. 고추장이 생각보다 매워요. 간장 두 숟가락 더 넣을게요. 저 좋습니다. 이제부터 맞지 않는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 수제비 넣어야 돼? 네 수제비 넣고 얘얘얘 얘 넣으면 끝이에요. 그거를 찍고 있다고? 미치겠네. 수제비를 이제 뜯어 넣을 건데 어떻게 잘 됐나 볼까요? 빠바바바밤. 아, 좀 불었어. 빠바바밤. 살죠? 허우! 트럭도 끌겠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막 손에 여기 넣었다가 하던데 촥촥 뿌리던데 그냥. 저는 못하겠어요. 이 정도 얇게 하면 되나요? 어디 봐요. 어 예 그 정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어느 세월이에요 저? 그니까 그 기술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기술은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어우 저희 손가락 저거 아 손가락만 요란하고 뭐 막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저 손가락 저거 어? 야무져. 이렇게 막 이렇게 해 이렇게. 아 저걸 왜 따라 해야 돼. 아우 만 저희 수제비 저렇게 막 소복이 있으면 너무 기분 좋지 않아? 그 당연하게 당연하지. 뿌듯하고 막.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넣을게요. 다진 마늘을 좀 섞어야 되니까 다진 마늘부터 넣는 게 좋겠죠? 다진 마늘 하나 반 넣을게요. 두 개 넣을까요? 다진 마늘 두 개 넣을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버섯을 저는 넣을게요. 버섯은 꼭 느테어 화이 안 넣어도 되고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버섯 넣어야 맛있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저희만 맛있게 먹을게요. 파를 엄청 넣습니다 저는. 어떠세요? 좋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우 감질맛. 와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야 이 식감. 아 너무 쫄깃쫄깃한데? 반죽 너무 잘 됐다. 슬기로운 산촌 생활을 보고 얼마나 이게 먹고 싶었는지. 진짜 역시 알지? 다음부터 제가 또 여러 번 요청 드릴게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아이쿵님은 식감을 잘 살리는 것 같아요. 이게 감자는 처음에 넣어가지고 감자랑 양파는 부드러워? 되게 부드럽고 그냥 이렇게 스르륵 으스러지고 이 감자 이런 거. 그리고 파랑 버섯은 약간 아삭아삭한 그 감이 살짝 있어서 먹기에 질기지도 않고 너무 맛있고 수제비 완전 쫄깃쫄깃하고. 왜 얘는 TV 같은 거 보면은 아 저 음식 먹고 싶다 이런 거 많지 않아요? 평소 보시는 프로가 뭐예요? 테이스티 가이즈. 맛있는 녀석. 거의 먹는 것만 먹는 것만 나와요. 근데 거기 있는 거는 좀 해먹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 그치. 그 식당이 맛있는 곳이지. 그렇지. 더 드려요? 아니요 저는 아직 괜찮아요. 간다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나는 버섯은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 버섯 맛있네. 버섯 너무 맛있어. 제가 아까 한 말 취소.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취소. 꼭 넣으세요 버섯. 국물 맛을 많이 안 해치고 딱 식감 살리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야 내가 고추장 수제비 좋아하네. 내가 이걸 좋아하네. 아 그리고 수제비하고 남은 반죽은 내일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아 그럼 내일 먹을걸. 내일도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넉넉하게 하셨다가 남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냉장고에 넣으시면 또 숙성되니까 더 쫄깃쫄깃해지거든요. 내일 또 드시면은 또 행복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몇 년까지 지속이 돼요? 제가 년이라고는 말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 아이콘유 사상 최초로 유인님께 리필을 권합니다. 리필 해드려요? 네 수제비를 많이 주세요 저는. 어 그래. 어 이거 이거 이거다. 가오리 이거다 이거. 가오리. 저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얇고 넓은 거. 드디어 찾은 내 이상형. 그녀를 향해 직진합니다. 그거야? 다시 시작해 그럼. 이 배가 차려져. 자 오늘은 제가 즐겨보기 시작한 아직 1화밖에 안 나왔지만 슬기로운 산촌생활에 감명을 받아서 네 이렇게 맛있는 고추장 수제비를 아이쿵님께 요청을 해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어떤 메뉴를 요청을 할지. 아직도 반죽이 손톱에 있어요. 아니 그 정해진 레시피나 아니면 해왔던 음식 하는 것보다 그냥 해달라고 하는 음식을 하는 게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